찬미예수님, 오늘은 7월 23일 연중 제16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사 중에 박베드로, 정부시아, 방요셉, 최비오 김마리아 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요한, 한베드로, 김다니엘 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8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든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래 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 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낙이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도 두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기중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 진실하니 모두 어렵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씨를 모든 이에게 뿌리시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오늘 비유로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길바닥이다. 딱딱하고 단단하다. 완고하다는 것이에요.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돌밭이죠. 돌밭은 무엇을 말하냐? 마음속에 온갖 교만과 죄가 욕심이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에 약간 뿌리는 내리지만 곧바로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하느님의 말씀이 자라날 자리가 없잖아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은 뭐냐? 씨앗은 뿌리를 내리긴 했는데 싹이 트는데 무엇이 있다? 온갖 세상 걱정과 근심과 마음속 생각이 세상을 향해서 있다는 것이에요. 하느님께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세상 일에서 시달리고 하는 것으로 늘 세상살이를 하니까 하느님 말씀에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숨이 막힌다고 표현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어떤 것이죠?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땅에도 구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가? 무엇보다 하느님 앞에서 또 이웃들에게 대해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사람은 그냥 두면 어떻죠? 그냥 두면 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속에서 온갖 것들이 끌어올라서 이게 뭐냐면 원죄예요. 온갖 것들이 끌어올라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악해지는 것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원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덕을 닦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저절로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황무지가 되고 저절로 돌밭이 되고 저절로 길바닥이 되고 저절로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을 마음으로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람들 편에서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황무지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보고 가꾸고 닦아 나가야지 좋은 땅이 좋은 땅이 돼요. 이런 것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농부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 좋은 땅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또 나누어 보시죠. 그래서 이 좋은 땅의 겸손의 정도를 말할 수가 있어요. 겸손의 정도에 첫 번째 단계에는 어떤 겸손인가 하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노력 없으면은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려는 노력. 왜 자기를 낮추는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보통 이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내 자유롭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들 많이 먹죠. 그러면은 그게 멋져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죄 안에 쑥 빠지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이웃들, 가족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에게 잘못 배워먹어서 어떻게 되냐? 자유다 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다른 사람들 존중하지도 않고 어떤 질서나 이런 것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지키지도 않고, 그게 겉으로는 자유이긴 하지만 죄로 인도하는 자유예요. 겸손은 무엇인가? 자신의 자유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에요. 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오늘 계명을 탈출기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죠. 하느님의 계명, 십계명을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지켜가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황무지가 되지 않아요.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어야 해요.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끊임없이 은총의 힘을 청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른 사이에 이미 황무지가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의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 할 때, 모든 죄들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 욕심과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과 욕심을, 죄를 거슬러가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죠? 다 돈돈돈 하는 세상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돈을 지상 목적으로 삼고 살 때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느님만을 흠숭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흠숭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이고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늘 다가오죠. 그래서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투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단계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가난을 원하지 않는 것만큼 부를 원하지 않으려고 투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 듣기 싫어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과 싸워 이겨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뭐 건강, 장수를 누리려고 하면서 마음을 뺏기는 것에 투쟁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작은 죄들도 피해갈 수가 있어요. 죄에 빠질 때 우리는 곧바로 황무지가 되는 것이에요.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니까 스스로 황무지이면서 옥토인 줄, 스스로 죄투성이면서 자유로운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의 겸손, 백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자신을 낮추신 분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스스로를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면서 당신 자신을 낮추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난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완전한 겸손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영예를 누린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모욕과 고통과 죽음을 겪으신 분,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겪으신 분. 그래서 우리들 역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욕들, 비난들,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성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다고 다들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지 않고 돌밭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받는 것이 예수님과 일치되는 길이구나 여기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완전한 겸손이에요. 이렇게 애쓰지 않으니까 길바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이 세상에서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에게 판단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 역시 이웃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하다, 멋지다, 똑똑하다 이런 말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도 참 어리석군요, 당신도 참 바보 같군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살이를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과 마음으로 일치할 때 이것이 무엇이다? 겸손한 것이에요. 이런 완전한 겸손이 무엇이다? 백비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오랜 동안 좋은 땅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너무나 오랜 동안 겸손하려고 하지 않았고, 너무나 오랜 동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도 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도 비춰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짠맛도 잃어버렸어요. 다시금 우리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온갖 돌들을 다 갈아엎고 황무지가 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가꾸고 또 가시덤불이 가득한 우리들의 피폐한 마음을 끊임없이 돌보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을 찾아 내려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들이 참으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30대, 60대 백비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드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아멘.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